것도 나을 것 같아요. 네,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게임 음악의 유명한 로스트 아크 OST인데요.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플루트 연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플루티스트 오하라 아라와 플루트를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. 그래서 오늘 들으셨던 곡이 아쉬우시다면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가수 소양이 불러서 유명했던 곡인데요. Sweet Dreams by Dear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색소폰도 있었고 또 성악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어떠세요? 목소리로 듣는 것도 너무 멋지고 근사하고 또 악기로 듣는 게 좀 색다르시죠? 그리고 일단 제가 목관 악기를 하고 있지만 플루트 음색이 재밌게 들리시나요? 네, 약간 제 생각에는 저는 이 악기를 6살 때부터 했거든요.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이제 엄마 손을 잡고 따라갔다가 오케스트라에 보면 목관 악기 중에 지휘자 바로 정면이 플루트 연주자입니다. 그래서 그 가운데 반짝반짝 거리는 그 악기와 어릴 때 봤을 때는 화려한 게 저는 되게 좋았나 봐요. 그리고 이 예쁜 소리를 저는 바이올린 뭐 이런 분들도 너무 유명하신 분들 많고 연주력도 좋지만 그 플루트의 음색이 약간 정말 동물로 뭐 이런 걸 표현하면 새소리로 표현하자면 깨코리 같은 뭐 성악 소프라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악기를 꼭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 이제